본격적인 여름을 코앞에 두고 가정에서도 냉방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전기요금 제도로 국민 대다수가 답답함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보다 더 무서운 에어컨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 먼저 에어컨 가동 전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환기를 해야 합니다. 더운 여름 실내에 꽉 찬 더운 공기를 무턱대고 에어컨으로 식히려고 하다가는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의 주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실내 더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해주는 실외기입니다. 이 실외기를 빨리 멈추는 것이 전기 절약의 비결입니다. 에어컨을 켤 때 처음부터 강풍으로 설정해 빠르게 희망 온도에 도달하게 하여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실외기 작동을 줄여줘야 합니다. 실외기 공기 배출 후에 먼지가 쌓였거나 물건이 놓였다면 더운 공기 배출을 방해하여 전력 소비도 많아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에어컨 바람 방향은 위로 향하게 틀어줍니다.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대류 현상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위로 향하게 작동하면 빠른 시간 안에 시원해져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전기 요금을 약 20%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방향을 천장을 향하게 두고 에어컨과 서로 마주보게 작동시키는 것이 냉방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여름 직사광선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도 상승의 주원인입니다. 직사광선을 차단해주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을 높여줍니다. 블라인드 약 15%, 커튼 약 50%의 일사량을 줄여줍니다. 빛을 반사하는 밝은색 블라인드와 커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지가 껴 더러워진 에어컨 필터는 냉방 능력을 저하하는 원인입니다. 에어컨 필터 먼지만 잘 제거해도 약 5%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냉방 효과는 60% 높아지고 전기요금은 27% 내려갑니다. 또한 에어컨 필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면 에어컨 냉각수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돼 폐렴에 감염될 수 있으며 에어컨 속 곰팡이로 인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후에 끌 때는 바로 끄지 말고 송풍 모드로 전환해 10분 정도 가동한 후 끄도록 합니다. 그래야 젖어있는 에어컨 내부를 말려 습기가 차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때 전기 코드를 뽑아두는 것만으로도 에어컨의 대기 전력 소비를 막아 한 달에 4W에서 6W, 약 30%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